부정적인 댓글을 달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다른 곳에서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바닥이 왔다는 신호들, 소몽의 댓글 이론에 대한 소수몽키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라는 있냐?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라. 명복을 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온갖 비관론이 가득할 때 내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이다. 나는 보통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을 한 개에서 두 개씩 꾸준히 올리는 편인데 시장이 하락하자 온갖 비아냥과 조롱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하락 시작인데 무슨 소리냐? 지금 주식 투자하라니 제정신이냐? 등등 온갖 비난의 댓글이 줄을 이뤘다. 내 영상을 보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나 때문에 돈을 잃었다는 원망의 댓글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여기서 비교적 손쉽게 바닥이 다가온 것에 대한 중요한 신호이자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블로그 운영 경험 덕분에 나는 이런 댓글들이 얼마나 좋은 신호이자 인간 지표인지 잘 알고 있다. 비관과 주식시장의 바닥은 운명의 짝꿍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2018년 초, 2018년 말 그리고 2020년 초와 2021년 초에 시장이 10% 이상 하락할 때마다 이런 댓글들은 항상 반복해서 나를 찾아왔다. 꼭 내 채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명 블로거나 유튜버의 댓글을 봐도 신호가 명확하다. 온갖 조롱과 비난, 비판이 가득하다. 단순 공격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독과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바닥에 다가간다는 강력한 신호다. 소음은 주식의 천장과 바닥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뿐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이러한 신호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19년 초 애플이 고점 대비 40% 하락했을 때 나는 애플을 사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보통은 개별 종목에 대해 강력 매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드물지만 이건 정말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냈다. 그랬더니 부정적인 댓글들이 우르르 달렸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자신이 애플 내부자를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는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다는 댓글도 있었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애플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야 이때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댓글을 달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다른 곳에서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긍정론자가 돈을 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자주 찾는 커뮤니티, 유튜브, 단체 카톡방 등에서 댓글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소몽님만의 주식 투자에 있어 바닥이 왔다는 신호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홍승초 저자님의 소수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